KB금융그룹이 5천억 원 규모의 부채 담보 보증권을 발행해 건설사들의 부동산 PF 사업 유동성 지원에 나섭니다. 오늘 KB금융 각 계열사들과 산업은행은 건설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부채 담보 보증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. KB증권이 주관하고 KB국민은행, KB손해보험 등이 선순위로 출자하며 KB증권은 후순위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. 여기에 산업은행은 500억 원 상당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수도권 사업장 중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대환에 쓰일 예정입니다.